우리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동아대 알림이, 동아대 전자출결, 이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지난 2월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교 생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아대 알림이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푸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사 및 행정 공지 사항을 안내하는 앱으로 2017년부터 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교내 각종 공지나 전파 사항 등 학교 생활과 관련한 모든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아대 알림이 앱은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접속 화면입니다. 전체, 그룹, 중요 메시지가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과 비교하여 제목과 발신인, 그리고 내용의 글씨 크기가 커져 더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에 대해 학생들은 업데이트 이전,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불만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전, 새벽에도 수신되는 알림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알림이 오면 앱 아이콘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숫자가 알림을 모두 확인해도 없어지지 않아 지저분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큰 변화를 보인 앱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아대학교 전자출결 앱입니다. 동아대학교 전자출결 앱은 학부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정한 출결 관리를 위해 도입된 우리 대학의 전자출결 시스템입니다. 앱의 첫 화면에서 Q&A 항목을 선택하면 정보전산과가 운영하는 질의응답 웹사이트로 이동되어 쉽게 질문이 가능하고 만보기 기능도 추가되어 걸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통합 상담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상담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자출결의 경우에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실 때 이게 개선이 되기 전에는 약간 누락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출석을 일일이 교수님께서 불러서 하셨어야 해서 수업에 조금 지장이 있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교수님이 일일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도 그게 출석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약간 수업 진행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앱 상단바에 알람이 떠서 들어갔을 때는 오류가 좀 있는데 앱에 이제 직접 들어가면은 오류가 없고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서 상단바에서 알람이 떴을 때도 좀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2번에서 말했듯이 상단바에서 알람이 떠서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런 오류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에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앱 업데이트 이후에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자 측에서 잘 파악을 하고 불편 사항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앱들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앱 이외에도 동아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학생증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앱을 제공합니다. 학생들과 학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교내 애플리케이션. 제기되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여 더욱 발전된 앱으로 나아가 윤택한 학교 생활을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우 뉴스 우시연입니다.